원서 해석, 에어플라인 플라잉 핸드북 비행 조종 교과서 챕터 3 내용 이어가고 있습니다. While in flight, 자 비행 중일 때 the flight controller은요 have a resistance, 저항을 가집니다. 어떤 저항이냐? 조종사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 Due to 뭐뭐 때문에. What 때문에 공기의 흐름 over the airplane's control surface. 자, 그 비행기의 조종 표면에 위로 오는 공기의 흐름 때문에. 그리고 the control surface 조종 표면은요. 남아 있습니다. 고정된 자세로.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무하는 한 모든 힘, 작용하는 모든 힘이 균형을 맞추는 한. The amount, 양, 그 힘의 양은 어떤 힘의 양이냐? Passing airflow, 그 지나가는 공기 흐름의 그 힘의 양은 작용을 합니다. Exert 하면은 작용하다. 발음에 주의하셔야 돼요. exert, 작용하다. 작용합니다. 뭐에 작용을 하냐면 control surface예요. 그것은 is governed. 앞에 이제 피핵을 볼 때도 나왔었던 건데 이제 지배하다라는 의미, 원래는 통치하다라는 뜻인데 지배하다. 근데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기 때문에 지배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속도 그리고 정도, 그 표면이 움직이는 정도, out of its streamlined position, 그것과 일치되는 포지션에서. 자, streamlined는 그 뭐 일치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저항은요 증가합니다. as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함에 따라. 속도가 증가할 때 이 저항도 증가하고 그리고 줄어듭니다. 언제? 뭐 할 때? 속도가 줄어들 때. 그래서 높은 속도일 때는 저항도 세고 속도가 낮으면은 저항 작아지고 뭐뭐 하는 동안 공기의 흐름 그 컨트롤 조종 표면에 공기의 흐름이 변화하는 동안 뭐 동안? 다양한 비행 훈련 동안 It is not the amount. 자, 그것은 양이 아니래요. 컨트롤 조종 표면 움직임의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파일럿이 조종사가 maneuver 기동을 합니다. 비행기를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자, 뭐 함으로써 apply 함으로써. apply는 지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적용하다. 적용함으로써 뭐를 적용해요? sufficient 충분한 조종 컨트롤 압력을 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뭐를 얻어요? 원하는 결과를. 피치 그리고 롤 컨트롤은요, 피치와 롤 컨트롤은 에일리어론과 보조 날개와 엘리베이터, 수평 날개 컨트롤 또는 스틱 또는 사이드 스틱 컨트롤. 뭐 이거는 그 이제 그 조종하는 어떻게 생긴 모양이고요. 자, 그것은 should be held, 쥐어져야 됩니다. 가볍게
with the fingers 손가락으로만 그리고 not grabbed 움켜쥐면 안 돼요 또는 squeeze 꽉꽉 쥐면 안 됩니다 손으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네요 비행 컨트롤 프레셔가 적용이 될때 변화시키기 위해서 컨트롤 서피스 포지션을요 프레셔 압력은요 should be exerted 행사가 돼야 됩니다 그 적용이 돼야 됩니다 on the aileron 그리고 보조 날개 수평 날개 컨트롤 뭐로만 손가락으로만 이것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습관입니다 배우기 자 그것은 베니핏 이득을 준대요 조종사한테 뭐할때 그들이 발전해 나갈 때더큰 도전으로 예를 들면 계기 비행 같은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common error 일반적인 error 실수 비행을 시작하는 조종사들이 하는 실수는 그들이 grab 움켜지는 거죠 보조 날개 또는 엘리베이터 컨트롤을요 with closed palm 그 손바닥 안쪽으로 꽉 with such force 어떤 강력한 힘으로 sensitive feeling 민감한 느낌이 사라질 만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피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막기 때문이죠. 뭐를 막느냐? 그 발전, 개발, 발달을요. 느낌의 발달을. 그것은 느낌의 발달이라는 것은 중요한 양상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손을 다 쓰지 말고 손가락으로만 그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잘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조종 사이의 발은 should rest. 쉬어져야 됩니다. 편안하게 against the rudder pedals. 그 러더 페달에 사뿐하게 쉬고 있어야 되고 두 개의 발꿈치는 should support 지탱해야 됩니다. weight of the feet 발의 무게를요 어디에다가 cockpit floor 조종 그 비행 그 칵핏 바닥에다가 조종석 바닥에다가 with the ball 자 볼이라는 뜻은 사전에 찾아보면 의미가 많은데 공이라는 뜻도 있지만 발바닥 앞에 볼록한 부분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볼이라고 해요. 발바닥 안쪽에 볼록한 부분, 각각 발에 그것이 touching the individual rudder pedals, 각각의 러더 페달을 밟고 있어야 됩니다. 다리와 발은 should be relaxed, 편안하게 있어야 되고, when using the rudder pedals, 자, 러더 페달을 사용할 때 압력은요, should be applied, 적용이 돼야 됩니다. 부드럽고 균등하게 by ing 뭐뭐함으로써 누름으로써 with the ball of one feet, one foot 한 개의 발의 그 볼록한 부분 발가락 바로 밑에 있는 그 볼록한 부분으로 살며시 밀어야 됩니다. since 뭐뭐 때문에 러더 페달이 interconnected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스프링과 또는 그 직접적인 연결고리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압력이 적용될 때 한쪽 페달에 발의 압력 다른 쪽 발의 압력은 must be relaxed 풀어져야 됩니다. proportionally 비교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한쪽에 힘을 주면 한쪽은 똑같은 힘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Remember 기억하세요. The ball of each foot 요 발의 볼록한 부분은 must rest comfortably 자, 편안하게 쉬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On the rudder pedal에 그래서 심지어 아주 작은
의 변화조차도 느껴질 수 있도록 편안하게 갖다 대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뭐 참고로 얘기하자면 신발도 너무 두꺼운 깔창, 그 밑창을 가지고 있는 신발은 이 발의 느낌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In summary, 요약하자면 During flight, 비행하는 동안 It is pressure. 자, 그것은 압력이에요. 조종사가 적용하는 어디다가 엘리베이터 컨트롤, 에일러론, 그리고 엘리베이터 컨트롤, 그리고 러더 페달에 자, 그 유발하는 비행기가 움직이도록 롤하고 피치하고 여의 움직임을 주는 것은 다 조종사의 그 조종 압력입니다. 자, 롤, 피치, 여를 조금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비행기 모형을 보면 자,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션을 피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모션을 롤이라고 하고 그 다음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을 야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각적으로 한번 봐두시고 자, 조종 표면이 움직일 때 벗어나서 자, 일치된 그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공기의 흐름 그것을 그 표면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은 작용합니다. The force against 그 대항해서 그 표면과 그리고 그것은요 시도한대요. 다시 돌아가려고 그 자세로 일치해서 자 this it is this force 자 이것은 그 힘이에요. 조종사가 느끼는 저항으로 느끼는 에일리어론과 엘리베이터 컨트롤 그리고 러더 페달의 저항으로 느끼는 것은 그 다시 돌아가려는 힘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자, 비행기의 기본 조종 그 기술 표면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